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성접대 당사자로 알려진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 정의구현 박완석도 현장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현장에서 이 김소연 변호사의 생생한 육성을 통해 취재한 내용입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김성진 대표의 입장을 전하며 이준석에게 자동 녹음 파일부터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이준석은 녹취록은 편집된 부분들의 조작이라며 신빙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김성진 대표에 대한 경찰의 2차 접견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준석의 휴대폰은 자동 녹음이 된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원희룡 경선 후보와의 갈등에서 이준석이 스스로 밝힌 내용입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이 장이사에게 사람 하나 내려보내겠습니다 라고 말한 녹음이 편집이 되었는가, 이준석과 장이사 중 누가 먼저 전화를 걸었는가 등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2차 접견 조사와 관련해 오후 1시 반부터 야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2013년 8월 15일 2차 성접대 당일 행적, 그러니까 룸사롱 주피터에서의 향응 제공과 유성 관광호텔에서의 성상납부터 시간 순서대로 진술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이는 성상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윤리위 쟁점인 증거인멸도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증거인멸은 성접대의 파생범죄라 이 모두 사실대로 구체적 진술을 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미 지난 1차 수사 접견 당시 이준석이가 처음 룸사롱에서 성접대를 받은 2013년 7월 11일 하루 일정과 행적만으로 1시간 넘게 진술이 이뤄졌다. 그것으로 볼 때 경찰 또한 혐의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김성진 대표와 이준석 간 박근혜식의 진실공방과 관련해서는 김성진 대표 회사의 핵심 개발자였던 직원이 김성진 대표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박근혜 시계의 사진을 저에게 보내왔다. 공장에서 주문 제작한 청와대 시계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 성함이 적힌 시계 사진을 오늘 아침에 전달받아서 그와 관련해서도 오늘 진술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저녁 때 언론인 분들께 시계 사진과 함께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김철근이 작성한 7억 원 투자 유치 각서 속에 등장하는 투자처인 대전의 모 피부과와 관련해 김철근이 7억 각서를 쓰면서 투자 상대인 피부과 원장을 직접 만나 언제까지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해당 피부과 원장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집권 여당의 정치인 다 아는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왔다고 표현한 걸 보아서 다른 이준석 관계자, 그러니까 이핵관들도 찾아왔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당시 피부과 원장은 투자 배경은 전혀 몰랐다며 자금을 융통해야 했던 상황이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까지 찾아와 투자 각서를 써줬기 때문에 100% 성사될 것이라 기대를 했는데 약속을 어겨서 굉장히 화가 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장이사도 저도 밤늦게까지 국회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윤리위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진술할 예정이라며, 김성진 대표와 이 김소연 변호사 그리고 성상납 의전 담당자로 알려진 이 장이사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출석 의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소연 변호사는 오늘 입회한 내용과 이 관련 증거들을 전부 취합해서 내일 오전에 이양희 윤리위원장 앞으로 본인 외 개봉 금지 형태로 봉인해서 제출할 예정이라며, 당대표 이준석이 본인에게 그 내용이 유출되거나 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 등을
윤리위에 제소했던 시민단체가 이준석 의원을 또다시 제소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간장 발언 모두 기억하실 텐데 그 간장 발언으로 안철수 의원과 장재원 의원을 모욕했다는 취지입니다. 시민단체 호국단은 어제인 4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에 대한 징계 청구서를 국민의힘 측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이준석의 간장 발언에 대해서 당대표의 이러한 언행이 징계받지 않는다면 안철수 장재원 의원은 물론이고 당원들을 향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정당화될 것이라며 당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서 징계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이준석의 성비위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당 윤리위에 제소한 단체인데 앞서 이준석이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디코이를 안 물었더니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하네요 라며 이제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디코이는 미끼를 뜻하는데 당시 이준석과 충돌을 빚었던 배현진 최고위원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이 되었고 간장은 간보는 안철수 그리고 이 장재원 의원의 성인 장을 따서 이 나온 말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 안철수 의원과 이 장재원 의원을 묶어서 이 간장이라는 멸칭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거기서 간장을 따와서 이 간장이란 말을 쓴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준석의 간장 표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속이 타나 보조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뭐 지금 이준석이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겠느냐. 지금 속이 애간장이 타는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뜻으로 읽힙니다. 조급하다 이겁니다. 이제 이준석이의 정치적 운명이 조만간 판가름이 납니다. 내일 모레 7일 오후 윤리위가 열리는데 이 윤리위에서 이준석이의 소명을 일단 듣고 나서 이준석이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는 총 4단계입니다.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그리고 이 경고가 있는데 제명 같은 경우는 최고위 의견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핵관이 지금 현재 장악하고 있는 최고위에서 얼마든지 속된 말로 뺀찌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탈당 권고 같은 경우도 이 법률에 대한 해석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일각에서는 이 탈당 권고만 내려도 이준석이가 열흘 이후에 제명이 된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구시당 윤리위원장인 신봉기 교수 같은 경우는 이 법조문 해석 문제로 인해서 탈당 권고도 안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당원권 정리입니다. 이준석이 당원권이 박탈이 되면 당연히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가 없는데 이 당원권 정지도 이 지금 그 1년 이상 해야지 이준석이를 확실히 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봉기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드러난 이준석의 의혹만으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혐의만으로도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이 적절하지 않을까 예상한 바 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각자 이준석이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인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김소연 변호사가 관련 자료도 잘 정리해서 이양희 위원장 앞으로 보낸다고 하니까 객관적인 전후 사정을 잘 파악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현명한 징계 판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지금 이준석과 이핵관들이 윤리위를 흔들기 위해서 총공세에 나섰지만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원칙대로 처리하길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